아직 깊은 바닷속에서 가족이... 김우사의 세월호 사찰 보고서입니다. 실종자 가족의 동향과 활동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가족의 직업과 성향을 분석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김우사까지 사찰에 나설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우사가 사찰했다는 걸 이제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찰을 했다는 거에 놀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김우사였다는 데 상당히 많이 조금 기가 막혔죠.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뭐 경찰이나 국정원이 우리 사찰을 하는 건 뭐 걔네들이 맨날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오히려 받아들이는데 김우사라고 그러니까 왜? 김우사령관은 실종자 부모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질책하며 옛날 같으면 공작할 사항이다. 현장의 활동관들은 뭐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공작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요 자료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6월부터 부대 운영 정상화 지침 이걸 봤던 게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요. 9월 2일 김우사는 수색 종결을 위해 실종자 가족을 설득할 논리를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2주일 뒤 박근혜 대통령은 김우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발언했습니다. 전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두 달 뒤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엄마가 추운데 있게 해서 미안해. 김우사가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 시위에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린 무렵이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 활동을 폭로했던 김기현 부의사관. 김우사의 정치 개입이 2008년 촛불 시위 후부터 시작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지, 우리 민간이니까. 2006년도에 그때는 올바르게 했지. 댓글한 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 댓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몇 년 전인가요? 그 당시가 통상적으로 광우병 생겨 나서 그 촛불 집회가 나와 그때부터 그 댓글에 한 게 지나다 나오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몇 명이 앉아 일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댓글은 다시. 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버 예. 댓글을 달기 시작하셨죠. 그죠. 인터넷상 공간에 독약을 뿌리기 시작한 거지 막. 인터넷 공간에 독약을 뿌린다. 마찬가지. 인터넷 공간을 보고 각자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쭉 봐야 하는데 이 꿈이니까. 당시 김우사령관은 김종태 씨. 2008년 6월 김우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비노출 특수 민간팀과 인터넷 매체를 운영해 좌익 세력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요. 작전 세력을 숨기기 위해서 민간팀을 운영한 거죠. 영역을 줘가지고. 영역을 주면 민간팀이 올려면 아이들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파라고 볼 수 없지만은 좌파를 극렬하게 반대한 거지. 그것을 올려놓으면은 다른 이제 우리 작전 요원들이 계속 날린 거지. 그러면 그게 확산된 거지. 여기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민간인을 운영하는 거죠.